자, 5번 봅시다. 5번이라고? 5번. 5번. F의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FX의 묘표시를 알면, 이게 이제 나중 되면 기함수라는 거야. 무슨 함수? 기함수. 기함수. 이걸 어떻게 기억하면 좋냐면 얘들아, 요 마이너스 보이지? 요 마이너스가 기어 나왔어. 기어 나왔어. 기함수. 알겠지? 알겠죠? 이렇게 기억하면 좀더 편해요. 마이너스가 기어 나왔어. 기함수. 그죠? 이 기함수는 원점 대칭 함수를 얘기를 하는 건데, 무슨 대칭 함수? 원점 대칭 함수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 봐봐. 자, 이렇게 있는데, 마이너스 x. 요 자리가 마이너스 x야. 그때 함수 값이 f 마이너스 x지, 얘들아. 이해되는데, 되죠? 그러면 x일 때 함수 값. 그죠? x일 때 함수 값에다가 빼기를 단게 같대. 이게 지금 이런 얘기지. 이게 같은 거지. 빼기를 단게. 같대, 맞잖아. x일 때 함수 값에다가 빼기 단게 같대. 그럼 내려버리면. 여기가 지금 fx가 되는 거지. 이해되는데. 뭔 소리인지 알겠어? 그러니 f라는 함수에 뭐 넣은 거랑 x 넣은 거랑 빼기 x 넣은 게 원점 대칭이죠. f라는 함수에 x랑 빼기 x랑 집어넣은 게 원점 대칭.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지? 네. 근데 지금 이걸 이용해서 함수의 개수를 구하려잖아. 아, 참. 그리고 얘는 하나 기억해놔. f0은 무조건 0일 수밖에 없죠. 집어넣어보면. 이해돼? 기함수는요, 원점 대칭 함수는요, F0은 0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0 집어넣어보면. 이해 되니, 안 되니? 이해 돼? 0 집어넣어봐. F0이죠? F0이죠. 마이너스 F0이니까, 이거 넘기면 EF0이 0이니까 F0은 0이라는 거. 이해 되지? 중요한 거야? 알겠죠? 자, 그래 놓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이죠. 마이너스 3. 함수 개수 구할 때 선생님처럼 쓰세요. 알겠죠? 실제로 여기 x에서 x로의 함수잖아. 이렇게 쓰라고. 되냐 안 되냐? 되죠? 자, 0은 0으로 간대지? 이해돼? 네. 이해되죠? 네. 그리고 뭘 만족해야 돼? 기함수를 만족해야 돼. 이해되죠? 그런데 치역이 몇 개래? 세 개. 치역이 세 개래. 선생님 잘 봐봐. 그러면 x에다 1 넣어봐. f-1은 마이너스 f1과 같아야지. 맞아? 그럼 이 값이 될 수 있는 거, 여기 이 중에 하나 있는 거 아니야? 일단, 아무거나 한번 잡아볼래? 아무거나 잡아봐, 빨리. 뭐 잡을래, 이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오케이. 그럼 F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3이지? 네. 그럼 F 1은 3으로 가네? 이렇게 잡은 경우에, 자, 봐봐.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3으로 가게 되면 1은 3으로 간다고 이렇게. 이해돼야 안 돼요? 네.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 실제로 봐봐.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3인데 1일 때 3에 해당하지. 네.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3인데 1일 때는 3에 해당하는 y값이. 이해해? 영서 이해돼? 얘네들이 원점 대칭 느껴져? 안 느껴져? 느껴져. 느껴지지? 아. 이해되죠? 느껴지지? 원점 대칭. 이해돼? 그래서 요 생각을 좀 갖고 있자고. 이해돼? 네. 요 생각 좀 갖고 있자고. 그럼 다시 해볼게. 선생님이 나와봐. 1이 2로 간다면 마이너스 1은 자동 결정 인정. 이해되는데? 영서 돼? 원점 대칭이니까. 되죠? 그럼 1이 3으로 가면 마이너스 1은 1이 갈 수밖에 없네? 이해되죠? 자, 치역 몇 개를 문제에서? 치역 세 개래지. 치역 세 개래지? 그러면 어떻게 0은 치역이 무조건 들어가지 지금. 그러면 이렇게 치역이 뽑혀, 더 뽑히거나. 맞아 안 맞아? 그럴 수밖에 없는 거 느껴지지 지금. 치역이 이렇게 뽑히거나 이렇게 뽑히는 경우밖에 없죠. 이해돼 안 돼? 알겠어? 그래서 치역을 만약에 마이너스 1, 0, 1이라고 하자. 일단 이해돼야 안 돼요? 이해되지?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대응 시킨다 안 시킨다? 이제 그냥 안 시킨다고. 그리고 나중에 곱하기 얼마일 거야? 3. 인정. 영상 인정. 치역이 뭐인 경우? 마이너스 2, 0, 2인 경우. 치역이 마이너스 3, 0, 3인 경우. 이렇게 하면 되지. 이해돼? 윤철이 돼? 이해되지? 오케이. 그러면 해봐. 이제 얘부터 해도 되고 얘부터 해도 이쪽 양수부터 해도 돼. 알겠죠? 자, 1이 대응할 수 있는 거 몇 개? 지금 치역은 이렇게 만들 거야. 내가 1이 대응할, 어서 오세요. 1이 대응할 수 있는 거 몇 개? 되게 느낌 있게 들어오네. 힙합 소녀인 줄 알았어. 내가 따라해 볼게.
있어. 어, 깜짝 놀랐네. 어, 이대로 가야 되나? 어, 여기 앉아. 아니. 자, 이해했어요, 여러분? 이해했지? 오케이. 하나 보세요, 그러면. 그럼, 야. 그럼 얘가 대응할 수 있는 거 몇 개 있어? 세 개. 그렇지. 아, 잘했어. 세 개 맞지? 세 개. 그 다음에 얘가 대응할 수 있는 것도 몇 개 있어? 세 개. 인정해? 그 다음에 얘가 대응할 수 있는 것도 몇 개? 세 개. 인정하죠? 네. 거기도 못 빼야 돼. 1 빼야지. 1 왜 빼? 0. 다 0으로 간 거 빼줘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이해되지? 선생님, 얘는 왜 안 해? 얘는 얘가 결정이, 대응이 되면 얘는 자동 결정. 이해돼, 안 돼? 영상 이해돼? 아니, 얘가 1, 2 가면 얘는 1, 2 가고. 자동 결정. 한결이 돼? 다 0으로 가는. 안 되죠. 다 0으로 가면 얘가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면 얘도 0으로 얘도 0으로 얘도 0으로 하면 치역이 0 하나잖아. 네. 치역이 세 개여야 된다며. 네. 그러니까 하나 빼야죠. 다 0으로 가는 경우. 예, 안녕하세요. 이해했어? 아, 네. 이해했어? 네. 오케이. 그러면 26에다가 곱하기 3 이러면 돼. 됐지? 자, 얘들아, 중요한 거. 얘들 많이 틀린다. 알겠지? 이 기호면 대응을 시킬 때 대칭 느낌으로 대응, 원점 대칭 개념. 알겠어? 1이 2로 가면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 됐지? 이런 거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원점을 반드시 지난다고. 알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7번. 몇 번? 7번. 7번. 좋아. 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됐는데 F2016을 한번 구해보래. 자, FX는 1- 절대값 X-2고 맞죠?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대. 맞아요? 네. 모든 양의 실수에 대해서, 양의 실수래? 양의 실수 F3X는 3FX래. 이해되죠? 내가 봐봐. 지금 내가 x에 어떤 값을 집어넣어서 이 계산을 할 수 있으려면 요 범위의 값만 가능하지. 네. 이해되는데? 네. 그치? 네. 됐어? 그럼 F2016이니까 지금은 여기다가 못 집어넣지. 못 집어넣죠. 요 범위가 아니잖아, 2016. 그럼 그건 뭘 이용해서? 얘를 이용해서 걔를 얘를 낮춰오는 거죠. 이해돼? 어떻게 하면 돼? F2016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2016은 3 곱하기 뭐라고 쓰면 맞아 맞아 걔는 3 곱하기 F에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죠 이거. 네. 여기 이렇게 써있잖아. 이해돼요? 네. 영상 이해돼? 얼마야 저기? 670이네? 네. 그럼 얘는 672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돼? 이해 되지? 그럼 얘는 다시 3 곱하기 얼마나 쓸 수 있어? 3 곱하기 224. 224가 쓸 수 있어? 그럼 얘는 다시 3 곱하기 F224죠. 그럼 쟤는 다시 3의 제곱에 F224 이렇게 쓸 수 있어. 이해돼요? 되죠? 그럼 다시 봐. 3의 3승에 F에 3분의 224 인정. 또 인정. 아, 진철이 돼? 안 되면 안 된다 그래야 돼. 다시 3의 4승에 F에 3의 제곱에 224 인정. 어? 다시 3의 5승에 F에 3의 3승분의 224 인정. 이해돼? 어? 자, 그 다음에 다시 몰아 쓸 수 있어, 최종적으로. 3의 6승에 F에 3의 4승에 224라 쓸 수 있어, 없어? 3의 4승이 얼마야? 81 아니야? 네. 81에다가 3 곱하면 얼마? 233. 얘보다 크죠? 얘보다 크죠? 그럼 다시 이제 요 새끼는 요 레인지에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이제 맞지? 그러면 들어가서 계산하면 되죠. 인정! 그래서 3의 6승에 곱하기 1 마이너스 절대값 81분의 224 마이너스 2 이거 계산하시면 돼요. 이해되냐? 여기 봐. 만약에 F의 7이야. 맞죠? 그냥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3 곱하기 3분의 7이라고 쓸 수 있어. 쓸 수 있죠. 그러니 3을 앞으로 빼버린 거지.
이렇게 쓰세요라고 여기 알려준 거예요. 이해돼요? 영서 돼? 인경이 돼? 네. 자, 그 다음에 13번. 몇 번? 13번. 자, 함수 fx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래. 자, x가 a보다 작거나 같대. 맞죠? 예. 네.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함수지, 얘들아? 근데 무슨 대응대래? 1대1 대응. 맞죠? 자, 선생님이 1대1 대응의 그래프 특성이 뭐라 그랬어? 증가하거나 틀렸어. 연속시. 그렇지. 아. 연속시에는 증가하거나 감소만 해야 된다고. 이해돼 안 돼? 맞죠? 저렇게 그리면 이렇게 떨어지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죠? A보다 작거나 같다지. 그럼 A가 여기 있으면 되는데 안 되네? 1대1 대응되면 증가가 감소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A는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되겠지. 이해돼 안 돼? 여기까지 됐죠? 자, 그리고 1대1 대응의 특징이 또 뭐야? 1대1 대응의 정의. 공역과 치역. 치역이 같다라는 거야. 공역과 치역. 근데 여기서부터 치역이잖아, 이 밑으로. 여기가 A가 될 수밖에 없어. X에서 X로의 함수. 이게 지금 공역인 동시에 뭐가 돼야 된다고? 치역. 이해돼 안 돼? 그래서 A,A를 지나는 거지. 인정. 그리고 여기 대칭축 얼마? 마이너스 2 인정. 그죠? 그럼 A, A를 지난다 이거죠? 마이너스 A 제곱에 마이너스 4A는 A. 따라서 A는 얼마 나와? 인정하죠? 0은 버려야지. 왜? 지금 여기서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잖아. 됐지? 자, 다음에 17번. 몇 번? 자, fx는 나보세요. 3 더하기 a에 x에 a 마이너스 2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대요. 자, 3 마이너스 a에 x에 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나보세요.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면 얘를 그리는 거지. 맞아? 나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얘를 그릴 거야. 알겠어? 그러면 마이너스 1 넣어봐.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1 넣으면 1이죠. 이해되는데? 이해되죠? 이해돼요? 자, 그리고 나와봐. X는 마이너스 1일 때 1이야 지금. 알겠죠? 그 새끼 기울기가 양수면 위로 그릴 거고 음수면 밑으로 그릴 거야. 인정이 안 해. 기울기 인정하지? 정서대? 네. 자, 이제 왼쪽이야. 왼쪽에 마이너스 1 넣어봐. 2점 지날 수밖에 없죠. 1대1 대응. 맞아 맞아. 1대1 대응이려면 이어져야 돼. 지금 그림은 이해돼야 돼요. 되죠? 그러니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는데 뭔 말인지 알겠어? 실제로 마이너스 1 넣어봐. 어때? 이게 맞아요. 마이너스 5인데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야? 아, 어떻게 이어지죠? 이해해요 안 해요? 조금 이어져야 돼요. 이어져야 돼요. 이어지면 안 되는 이유가 뭐야? 아니, 이어져야 되는 이유가 뭐야? 이렇게 있으면 공격과 치역이 달라요. 이해했어 안 했어? 이해했지? 어? 공격과 치역이 같아야 돼요. 지금 공격이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치역도 실수 전체가 다 나와야 돼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되지? 오케이. 자, 그러면 뭘 할 수 있죠? 이게 기울기가 음수면 얘도 음수죠. 얘는 기울기가 양수면 얘도 양수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기울기가 같은 부호여야 돼. 그래서 너가 양수 이러시면 돼요. 알겠냐? 네. 이게 되지? 한결이 되냐? 네. 자, 18번 보세요. 네. 자, fx는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1이에요. x가 0보다 작대요. 자, 마이너스 t 제곱 더하기 5에 x에요. 더하기 1이죠. x가 0보다 크거나 같대요. 자, 이게 뭐가 되래? 1대1 대응이 되는다. 이게 1대1 대응이 되래요. 자, 실수 t의 범위가 a에서 b. 맞아? 실수 t의 범위가 a에서 b. 1대1 대응이 되래? 인정해? 자, 그려 그냥 나와봐. 0이네?
0이죠.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 이렇게 그려진 거 맞아 안 맞아? 이해하죠? 맞지? 1대1 대응이야. 얘는 뭐야 지금? 직선 인정? 0 넣으면 1 보이지? 0 넣으면 1 보이죠? 그러니까 1이야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갈 수밖에 없죠. 왜?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는데 1대1 대응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5 알겠어? 이게 양성. 돼 안 돼? 이해되지? 그러면 t의 범위 구할 수 있겠죠? 네. 자, 형님 봐봐. 이게 구간함수지 얘들아. 구간함수가 1대1 대응 나오잖아. 무조건 이어지고 증가만 감소만 알겠어? 구간함수 어? 구간함수 무조건 이어지고 증가만 감소만 알겠지? 이해돼? 어? 지금 구간이 기준이 뭐야? 마이너스 1 하나를 기준으로 좌우죠. 하나를 기준으로 좌우일 때는 무조건 이어지고 증가만 감소만이야. 알겠어? 1대1 대응함수 구간이 두 개 있을 때는 좀 생각할 게 있어. 알겠지? 근데 지금 너네들한테 주로 하나밖에 안 남을 거니까 무조건 이어지고 증가만 감소만. 알겠지? 윤철이네. 22번. 자, x1에서 xn까지 집합 x는 인정. 맞지? 집합 y는 y1에서 yn까지 인정. 네. 네. 자, 여기서 1등간은 fn이 뭐의 개수야? 상수함수가 아니래. 상수함수가 아닌 함수의 개수. 맞죠? 함수 이거 일반화 시킬 수 있을까 그냥? 혹시? 어? 일반화 안 돼? 안 되면 그냥 숫자 보고 해보고. 자, 그 다음에 gn은 뭐래? gn은 x1이 y1에 대응하지 않는, 그지? x1이 y1이 대응하지 않는 1대1 대응 함수 개수죠. 인정해? 네. 자, 봐봐. 그런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F3G5 아니야? 네. 자, 이 N이 여기 있는 N이지? 맞아? 네. 그럼 이건 N이 3인 거잖아. 그럼 F는 X1, X2, X3 함수의 개수 구할 때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안 맞아? 이렇게 그려서 하라고 그랬어? 네. 맞지? 그러면 여기서 만들 수 있는 함수의 개수는 일단 몇 개? 3의 3수 인정. 거기서 상수함수 아니라며. 상수함수 3개 빼면 되네. 인정해야 돼. 이해하죠? 그냥 함수 개수니까 얘가 대응할 수 있는 거 3개, 얘가 대응할 수 있는 거 3개, 얘가 대응할 수 있는 거 3개 인정? 오케이. 그 다음에 G5는 뭐야? 5개 있는 거야 이렇게? 맞니 안 맞니? 맞아? 얘가 1, 2 가지 말래지. 맞아? 그럼 얘가 대응할 수 있는 거 몇 개? 4개 인정? 그러고 나서 특정한 거 나오잖아? 아무데나 갖다 놔 일단. 이해되는데 됐어? 그럼 얘가 대응할 수 있는 거 몇 개 이제? 4개 얘만 X1만 Y1에 대응 안 되는 거야 지금. 이해돼요 안 돼요? 인정하죠? 그럼 얘가 대응할 수 있는 거 몇 개 이제? 4개 얘는? 3개 그 다음은? 1대1 대응이니까 이해했어?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이해되지? 이해 안 되는 걸 된다 그러면 안 돼, 얘들아. 어? 꼭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돼, 물어봐야 돼. 응? 그 다음에 몇 번? 23번. 자, y는 x제곱에 마이너스 4x 더하기 a이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대. 이때 치역 y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아 b네 b 맞죠? 야, 정역 치역 나오면 어떻게 풀어? 그려서 풀어요 이러시면 돼요. 정역 치역 나오면 그려서. 알겠지? 짜라짜라짜라 대칭축 얼마? 2죠 맞아요? 0부터 0은 여기 있고 3이 더 가깝지?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그러면 2 집어넣으면 얼마야? 2 집어넣으면 4에다가 마이너스 4 더하기 a 인정. 네. 맞죠? 그 다음에 0 집어넣으면 얼마야? a죠. 네. 이게 치역이지? 이해돼요 안 돼요? 알겠지? 그죠? 그래서 얘가 얼마? 마이너스 1 얘가 b 이렇게 푸시면 돼요. 되지? 네.
자, 그 다음에 24번. 자, 짜란짜란짜란짜란. 자, 1일 때 2죠? 2일 때 1이죠? 3일 때 3이지? 4일 때 4네. 이게 G죠, G. 이게 GX 점 찍어 놓은 거야, 선생님이. GX 점 찍어 놓은 거야. 집합 X는 1, 2, 3, 4, 얘들아. X에서 X로에 가는 함수 F와 G가 있어. 그죠? G 찍어 놓은 거예요. 알겠지? 내가 1, 2, 3, 4, 1, 2, 3. 알겠어? 이해 되죠? 자, 그 다음에 H는 뭐야? H는? H는 이렇게 쓸게, 그냥. Max F지. 큰 새끼 꺼내란 얘기야. 함수가. 이해돼요, 안 돼요? 지금 거 표시가 큰 놈 꺼내라 이거지? 네. 이해해요, 안 해요? 네. 윤철이 돼? 그림 잘 봐. 이해 안 되는데 이해 된다고 하면 절대 안 된다고, 얘들아. 알겠죠? 선생님 말 빨라, 지금. 뭐라고? 큰 놈 꺼내라고. fx가 gx보다 크면 fx 꺼내리잖아. 맞죠? gx가 크면 gx 함수값을 꺼내리잖아. 큰 놈 꺼내라는 거야? 그치? 큰 놈을 꺼내는데 이게 h가 1대1 대응이죠? 맞아, 안 맞아? 1대1 대응인데 역시 x에서 x로의 함수라고. 그러니 각 하나씩만 대응해야 되는 거야, 서로 다른 놈한테.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런데 f4가 얼마래? f4가 2지. f4가 있다 봐. f4가 2야. 여기지. 그러면 h4는 얼마야? h4. 자, g4는 얼마야? g4. g4 3이지. f4는 2지. 큰 놈 꺼내려매. h4는 얼마? 3. 인정. 큰 놈 꺼내니까 2가 꺼낸다고. 이해돼, 안 돼? 그죠? 그러니까 4는 3으로 간 거야, 일단. 맞아, 안 맞아? 이해돼? 맞죠? 그럼 더 이상 3으로 가는 놈 있어, 없어? 3으로 가는 놈 더 이상 없어. 이해돼, 안 돼? 그럼 h는 얘는 안 되는 거지, 이제 애들은. 맞아, 안 맞아? 이해돼? 큰 놈 꺼내는 거라 그랬어, 큰 놈. 그럼 모두 있어야 돼. 1도 반드시 있어야지. 1에 대응하는 놈도 있어야 된다고, 내 말은. 이해돼야 안 돼요? 이해되죠? 1에 대응하는 놈도 있어야 돼, 1에 대응하는 놈. 맞아? 나 봐봐. 1에 대응하는 놈 있어야 된다고? 차라리 한 거야. 하나 대응하는 거 아니까. 사람이니까 1부터 찾고 싶은데, 나는. 알겠죠? 1에 대응하는 놈. 이해되지? 그러니까 1에 대응하는 놈에 찾고 싶다고. 1이 어디로 가냐가 아니라 1에 대응하는 놈도 찾고 싶다고. 됐어? Y값. 봐봐. 그러면 1에 대응하는 놈. 얘 돼야 안 돼요? 1이라는 값이 1로 갈 수 있어, 없어? H는. 없지. 이해돼? 왜 없어? 여기 이미 2잖아. 맞아, 안 맞아? 여긴 2야. 큰 놈 꺼내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1 가능하지. 여긴 1 가능해, 불가능해? 여기는 불가능하지. 이미 3이 있잖아. 이해돼, 안 돼? 큰 놈 꺼내야 되는 거니까. 이해돼? 큰 놈 꺼내야 되니까 여기는 큰 놈 꺼내봤자 최대 2. 지금 제일 작은 게 2지. 여기 1 가능하죠. 여기는 3이죠. 이해돼, 안 돼? 큰 놈 꺼내는 거니까. 그러니 어디가? 2가 1로 갈 수밖에 없죠. 이해돼, 안 돼? 이해했어? 2가 1로 갈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1로 가는 거 했어. 그럼 3으로 가는 거 있어야지. 3으로 가는 거. 이제. 뭐가? 아, 3으로 가는 거. 2로 가는 거 있어야지. 2로 가는 거. 2로 가는 거 누가 하면 돼? 2. 얘 안 되지. 3 안 되잖아. 3은 2로 가면 안 되죠. 이해돼? 맞아. 큰 놈 꺼내는 거니까. 이해돼? 어디야? 1이 2로 가죠. 3은 4로 갈 수밖에 없네. 이렇게. 이해되는데. 뭔 소리인지 알겠어? 다시 한번 할게요. 다시 한번. 자, 다시 한번 보자. 내가, 그 다음에 여기가, 이게 G지. 큰 놈 꺼내는 거라고, 큰 놈. 이해되죠? 그런데 처음에 나온 게 F4가 2라며. 그럼 둘 중에 큰 놈이 3이잖아. 그러니까 4는 3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인정? 4는 3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이해되죠? 그 다음에 1에 대응하는 놈도 있어야 된다고. 1은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3. 맞지? 자, 3이 1에 대응할 수 있어, 없어? 3이 H3이 1이 가능하냐고. 불가능하지? 이미 G 함수값이 3이야. 큰놈 꺼내는 거라며.
맞아 안 맞아? 그러니 H3은 3부터 가능한 거지. 이해되는데? 그 다음 H1은 2부터 가능한 거지. 이미 찍혀 있으니까. 맞아 안 맞아? 그럼 1 가능한 게 2지. 맞아 안 맞아? 1 가능한 게 2라고 이렇게. 이 미친 거죠 이거죠. 1 가능한 게 2라고. 이해되는데? 다시 시작해. 멈불? 1 가능한 게 2라고. 이거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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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맞아 안 맞아? 이해돼? 맞죠? 그 다음에 함수값으로 2가 가능한 건 누구야? 2가 가능한 얘 안 되잖아 얘. 이해돼 안 돼? 얘 안 되지? 지금 2값하고 2값은 다 대응시켰잖아 이미. 1대1 대응이라며. 맞아? 그러니까 2로 대응하는 건 얘는 안 되잖아. 얘밖에 안 되지? 그죠? 그래서 1이 2라고 남은 건 3은 4라고. 됐어? 잘 알아라. 자, 그다음에 28 뭐라고? 28. 자, x는 1357이야. 뭐라고? 1357. 그렇죠. x는 1357. 자, f. x에서 x로의 함수래. f1은 f3보다 크고요. f5는 이거 풀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나 보세요. 1457이죠. 1457이죠. 이게 대응하는 게 뭐죠? 이게 대응하는 게? 1이 대응하면 3이 대응한 값보다 크대잖아. 네. 맞아, 안 맞아? 네. 이해돼? 네. 되죠? 어떻게 하면 되니? 아무거나 큰 거죠. 두 개 뽑으면 되잖아. 집합에서 원소 개수 두 개짜리 부분 집합 개수 해봤지, 나랑. 여기서 동균아 두 개 뽑아봐. 아무거나 뽑아 그냥 실제로. 57. 동균이가 57을 뽑았어 지금. 그럼 1을 여기다가 3을 여기다 대응시켜버리면 얘 성립해 안 해. 이해했어? 네. 그죠? 그러니까 그냥 뽑기 하면 돼. 네. 뽑기 얼마야? 42죠 일단. 맞아? 근데 남은 것도 어때? 5가 7보다 크대잖아. 그럼 자동으로 결정되네? 남은 건?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해돼요 안 돼요? 네. 이해되냐 안 되냐? 네.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그래. 1대1 대응. 알겠죠? 1대1 대응. 1대1 대응 없었으면 어떻게 하면 돼? 42 곱하기 42 됐으면 돼. 인정하지? 어. 자, 그리고 얘들아 이걸 처음 맞닥뜨렸다고 쳐봐. 그럼 선생님이라면 아니까 이게 바로 42라고 풀 텐데 너네는 앞으로 가다 보면 수없이 너네들이 그 기술 모르는 것들이 계속 나오잖아. 맞지? 그럴 땐 어떻게 하는 거야? 방금 같은 생각을 할 수 없었다면 1이 1로는 못 가잖아 보니까. 1이 3으로 갔을 때 3은 1로 갈 수밖에 없네. 이해돼 안 돼? 인정? 네. 1, 3, 5, 7이야. 1, 3, 5, 7이야. 1이 5로 갔어. 그럼 3은 1로 갔을 때 3이 3으로 갔을 때 다 나눠서 세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맞아 안 맞아? 뭐 원도 얼마나 많다고. 이해되냐 안 되냐? 알겠죠? 세다 보면 규칙 나온다고. 되냐? 자, 다음 29번. F1은 5분의 1이래. 알겠죠? F의 n 더하기 1은 2배의 Fn. 맞죠? Fn에다가 1배네. Fn은 1보다 작거나 같고 Fn은 1보다 크대. 자, 선생님 보세요. 또 야, 봐봐. 이게 1이야. 그럼 여긴 2지. 맞아? 여기가 2야. 그럼 여긴 3이죠. 맞아? 그러니 이렇게 나가는 거야? 아, F1이 있을 거고. 이해되죠? 그 다음은 함수값이 F2일 거고 그 다음 함수값은 F3일 거고 이렇게 나가는 거 이해해야 안 해, 일단.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돼? 네. 문제에서 N이 자연수라고 줬어. 알겠냐? 네. 되지? 그럼 잘 봐봐. 이런 이거 해석해봐. 해석해봐. 아, 이전 함수값에 2 곱하면 다음 함수값. 인정. 이게 맞지? 앞에 함수값에 2 곱하면 다음 함수값. 또는 어떻게 하래? 앞에 함수값에서 1 뺀 게 다음 함수값. 해석할 수 있어 없어? 해석할 수 있지? 명서 돼? 명서 자는 거 같아. 아니요. 자, 근데
언제 두 배화를 해? 함수값이 1보다 작으면 두 배화를 해. 인정해? 근데 1보다 크면 1배래. 인정하죠? 자, f1이 얼마라고 줬어? 5분의 1이죠?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거 아니야? 그럼 두 배 한 게 다음 함수가 5분의 2. 인정. 맞지? 자, 얘 어디에 해당해? 여기에 해당하네? 그럼 두 배 하면 다음 함수가 5분의 4. 인정. 자, 얘도 여기에 해당해. 두 배 하면 다음 함수가 5분의 8. 인정. 인정. 쓰는 거야, 계속. f5, f6, f7. 맞죠? 이제 뭐야? 여기에 해당하지. 그럼 1 뺀 게 다음 함수가. 인정. 1 뺀 게 다음 함수가 얼마? 5분의 4. 맞아. 그럼 여기다가 이제 뭐야? 다시. 여기에 해당하네? 1을 곱한 게 다음 함수가 5분의 6이네? 맞죠? 여기서 1 빼 5분의 1이네? 오메오메오메 반복. 이해 돼요? 안 돼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 선생님처럼 말로 읽어야 돼. 매번 할 때마다 보는 게 아니야. 알겠죠? 할 때마다 보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거 다 뭐하래? 이거 어디까지 더해야 돼? 이거 어디까지 더해요? 20까지 더하는 게 이거 몇 개 있어? 세 개 있지? 세 개 있고 이거 두 개 더 있는 거죠. 이해 돼요? 안 돼요? 할 수 있겠어? 되지? 30번. 자, fx의 더하기 2배의 fx분의 1이죠. 2x 더하기 x분의 3. 이렇대. 알겠죠? 옳은 거 모두 고르란다. 자, 기억 보세요. 기억. f1은 얼마래? f1은 3분의 5. 이거 어떻게 하면 돼? 1 넣으면 되지. 니네 눈에도 1 넣으면 되잖아. 여기다가 여기서 1 넣으면 그러면 3f1 나올 거고, 1 넣으면 2 더하기 3이니까 5잖아. 아, 기억 맞았네. 이해되는데. 네. f2는 3분의 17이래. 이건 어떻게 해? 2 넣어요. 2를 넣어? 어, 좋아. 그럼 f2. 2배에 f2분의 1. 맞죠? 그러면 4에 2분의 3. 인정. 아니야. 아니야? 맞는데? f2. 2 넣었잖아, 여기 2. 이 넣었잖아, 여기 2. 맞는데? 이해했죠? 맞지? 어? 그런데 또 하나 이거 갖고 지금 못 풀잖아. 봤더니 내가 2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얘를 2로 만들 수도 있지만 얘를 2로 만들 수도 있죠. 그치? 그러니 뭘 집어넣어? 2분의 1. 인정해. 2분의 1 집어넣는 거야? 돼야 안 돼요? 이거 연립하면 되지. 이해되죠? 연립. 돼요? 누구 없애? 여기다가 2 곱해서 이 없애면 되잖아. 네. 알겠어? 네. 되죠? 어? 자, 이런 생각인데, 생각이 뭐야? F1을 만드는 게 두 가지였던 거야. 여기다 넣으면 되고, 여기다 넣으면 되고. 그치? 할 건 그거밖에 없었다고, 쟤는. 자, 그런데, 애시 당초예요. 먼시 당초? 이럴 수도 있어. 이게 지금 X고, 여기 X분의 1이죠. 네. 그럼 여기 눈에 보는 X에다가 그 옆에 거 집어넣어. 눈에 보이는 X에다가 그 옆에 X분의 1을 집어넣으라고. 알겠어? 역수를 집어넣으세요. 그럼 F에 X분의 1 더하기 2배 Fx 나와 안 나와? 그럼 X분의 2 더하기 3X 이렇게 되죠. 되냐 안 되냐? X분의 1을 집어넣은 거야? 예. X분의 1. 그럼 이제 둘이 뭐 하면 돼? 그렇지. 여기 2 곱해서 빼면 Fx 나오죠. 되냐 안 되니? 여기까지 알겠어? 되지? 오케이. 종규 나꺼 줘. ㄷ이 fx. fx 구하면 뭐 나와? 그래서 이거 내가 구해볼까? 2에 곱해서 빼자. 어? 여기다가 2 곱해서 뺀다. 그죠? 그럼 여기서 fx 4fx 빼면 마이너스 3fx. 맞지? 3fx, 그 다음에 이건 죽을 거고 2x에서 6x 빼니까 마이너스 4x. 맞아? x분의 3에서 x분의 4 빼면 마이너스 x분의 1. 인정. 그럼 fx는 3분의 1에 4x 더하기 x분의 1. 인정. 문제에서 x가 양수래지. 이거 뭐야? 최소값 구하래잖아. 역수 합의 최대 최소 산술기야. 인정.
2루트 4 됐어? 되지? 어? 오케이 써주세요 이제